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5.16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정홍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군사 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 지금도 5.16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까? 교과서 편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다음 두 번째는 이 5.16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16과 관련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이십니까? 제가 이 교과서 편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법사위원님 중에 그 5.16과 관련된 그 서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4.19, 5.16, 유신헌법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4.19와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5.16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는데 이 4.19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술되어 있듯이 독재와 불이행과 민주주의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다음에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그 일부 조항이 권력 분립 등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헌법을 인용을 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5.16과 관련해서 1995년 5월 결정에서 5.16은 쿠데타라고 명시를 했고 1993년 3월에도 똑같이 5.16은 쿠데타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이렇게 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5.16은 쿠데타라고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2시 전까지 서면 답변 부분을 좀 수정하셔서 개인적인 그 견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